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정은입니다. 저 지금 너무 웃고 있죠? 저희 지금 벌써 12주차 마지막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와 함께 한번 웃으면서 운동 시작해볼게요. 마지막 거는 운동이 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요, 예쁜 다리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다리 만드는 거니까 재미없어도 운동 조금씩 해주시고요. 특히나 저희가 걷는 거 하실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항문 조이고 걷기. 별거 아니지만 항문 조이고 걷는 것도 무릎을 안정되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잘 신경 써서 동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운동도요, 복습 그리고 새로운 운동 합쳐서 다섯 가지 들어갈 건데요. 새로운 운동도 솔직히 새로운 운동 아닙니다. 다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누워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 누워서 들어가 볼 거고요. 자, 한쪽 다리 들어 올리고 엉덩이 들기 할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동작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할 때도 오래 버티지 말고 그냥 들었다 내리는 거 한 5번에서 10번 정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동작을 통해서 골반 틀어지지 않게 배 힘 주고 엉덩이랑 다리 뒤에 힘이 들어가게끔 해주실 겁니다. 자, 한쪽 다리 들어 올리시고요. 아, 이거 제가 한쪽 다리 들어 올리시고요 라고 해서 한쪽 다리만 하시면 안 돼요. 반대 다리도 다 하셔야 돼요. 공평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쪽 다리 들어주시고요. 항문 조이고 아랫배 힘 꾹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다리로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 들어 올릴 거예요. 저 지금 지난주보다 조금 더 잘 들지 않나요? 아우, 힘들어. 내리고. 저희 목표는요, 지난주보다 요만큼 더 드는 거예요. 드는 시간 늘리시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더 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 힘 주는 거, 양쪽 골반 틀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 잊지 말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항문 꽝 조여서 복부 힘 주시고요. 발로 바닥 꾹 눌려서 들 수 있을 만큼 엉덩이 들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초 10번만 할게요. 자, 10번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려워요. 근데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따라오셨다면. 자, 이제 두 번째 운동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운동은 폼롤러 이용하는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폼롤러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폼롤러 놓고 하는 스트레칭이고요. 나는 이 동작이 너무 힘들다 하시면 저번에 했던 게 있어요. 허벅지 안쪽 부분을 폼롤러로 풀어주는 거 있는데 그 동작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거 너무 쉽다 하시면 지금 하는 동작 한번 도전해보세요. 제가 다른 동작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힘들면 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하시는 게 다리 근육들을 풀어주시는 데 도움은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연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깨나 손목이나 부담이 갈 수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힘들다 하면은 빼고 하셔도 돼요. 다른 건 빼지 마세요. 이것만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폼롤러 놓고요. 누우실 거예요. 어떻게? 네, 다리 뒤쪽이 폼롤러 위로 올라가게끔. 자,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 눌러서 엉덩이 들어주실 거고요. 다리 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양쪽 다리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작을 조금 더 쉽게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한쪽 다리 구부려놓고 한쪽 다리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할 때 나는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빼야죠, 뭐. 이렇게 해서 동작 쉽게 바꿔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작 다리 옆에 푸는 거 할 거예요. 자, 이 동작은 근데 가능하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술하신 분들이 이런 옆쪽 부분들이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늘려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 옆으로 누우실 거고요. 자, 늘려주는 위치는 그냥 허벅지 옆쪽 부분들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풀어주려는 다리는 밑에다가 두시고요.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같이 위에 포개 두시거나 나는 괜찮은데 하시면 앞쪽을 짚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수술한 다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하지 않은 다리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 이렇게 펴고 있으면 어깨 아프잖아요.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위에 있는 손은 이렇게 골반을 잡아주셔도 되고 바닥을 잡으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고요. 난 이거 너무 쉬운데 하시면 움직여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알려드리면서도 이거는 좀 하실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풀어주시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픈 데다가 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30초씩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운동 들어가 볼 건데요. 복습이에요. 폼롤러 이용해서요. 한쪽 다리는 기역자로, 한쪽 다리는 니은자로 만들면서 앉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폼롤러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수술한 다리나 수술하지 않은 다리나 둘 다 앞쪽에다가 놓고 하는 거 한 번씩은 해주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는 앞으로 두시고요. 왼쪽 다리는 뒤로 쿡 찍어주실 거예요. 자, 근데 난 이렇게 쿡 찍을 때 넘어질 것 같다 하시면 폼롤러에서 의자로 바꾸시면 돼요. 저희 근데 이왕이면은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질 것 같다 하면은 도전은 중단, 의자 잡고 하는 걸로 하면 돼요. 나는 근데 이거 잡고 하는 거 너무 쉬운데 하시면요. 이 다음 동작은 폼롤러 없이 할 거거든요. 다음 동작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이런 폼롤러 잡고 다리 기역자, 니언자 만드는 거 해볼 거고요. 뒤에 다리 발끝 세워주시고 항문 조여서 복부에 힘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앉아서 앞에 다리는 기역자가 되게, 뒤에 다리는 니은자가 되게 해서 앉았다가 여기서는 조금 버티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버텼다 일어날 겁니다. 아우 힘들어. 저는요 앞에 다리도 아프고 뒤에 다리도 아프고 두 다리가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기역자로 한 다리, 니은자로 한 다리 둘 다 힘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신 분이라도 오른쪽 다리만 앞으로 드는 게 아니라 왼 다리도 앞으로 두고 하는 것까지 둘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동작 몇 번? 5초 버티는 걸로 할 거고요. 이번에는 오른 다리 앞에다 두고 10번, 왼 다리 앞에다 두고 10번. 10번씩 하시다가 10번이 쉬운데 하면 20번으로, 20번이 쉬운데 하면 30번으로 점점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동작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지금 폼롤러 없이 하는 동작을 할 건데 옆에 준비는 해뒀어요. 만약에 위험하다, 나는 좀 불안한데 하시면 옆에다가 놓고 동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보여드리는 거니까 빼고 할게요. 자, 이제 런지 자세 보여드릴 거고요. 앞에 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골반을 잡거나 아니면 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편한 자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벌리고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중심 잡기 편하실 거예요. 자, 한쪽 다리는 앞에다 두고 반대 다리는 뒤에다 두고. 제가 왜 오른쪽 왼쪽 얘기 안 하고 한쪽이라고 하냐면 어차피 둘 다 다리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 다리 왼 다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팔 벌린 상태에서 중심 딱 잡아주시고요. 항문 조여서 복부에 힘. 넘어지지 않게 중심 잘 잡아야 돼요.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난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중심 못 잡겠다. 여기까지만 내려가세요. 내가 중심 잡을 수 있을 만큼. 난 이거 쉬운데? 그러면 지금의 저처럼 양쪽 다리 한쪽은 기역, 한쪽은 니은이 되게 내려갔다 올라오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동작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움직임이 많아서 불안하거든요. 방금 알려드린 것까지 운동하시면 네 번째 운동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 해볼 건데요. 제 손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시겠죠? 요 밴드를 이용할 거예요. 저희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할 건데 밴드로 다리를 묶고 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리를요 붙여놓고 밴드를 묶을 거예요. 조금 어렵게 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밴드 묶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요 밴드 없이 동작 도전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다리 붙인 상태에서 저는 지금 밴드를 붙였고요. 무릎 살짝 위쪽이나 무릎에다 밴드를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발의 위치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 거고요. 자, 또 얘기하겠죠? 발 모양을 보세요. 내 발이 11자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5도 정도만 돌아가 있게끔. 발 확인하셨으면요. 이제 앉는 거 할 건데 밴드가 내 무릎을 묶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일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자세죠? 수술하기 전에 무릎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릎 안쪽으로 모이지 않게 밴드를 이겨내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은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로 할 거예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무릎은 밴드를 벌리고 항문 조여서 복부 힘 준 다음에 앉으실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이번엔 좀 어렵게 할 겁니다. 5초 버텨볼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날 땐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요렇게 10번 하실 거고요. 난 10번이 쉬운데 그러면 바로 20번 또는 30번까지 동작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묶었다고 해서요 주의사항 달라지지 않아요. 발 위치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허리가 과도하게 말리지 않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가지 않게 신경 써서 뒤에 투명 의자 있다 생각하면서 앉았다 엄지발가락으로 바닥 누르면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3개월 동안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동작 알려드리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거 너무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금 따라오신 동작들을 열심히 하신 덕분에 이제 걸어다니실 때 다리가 아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가볍다, 편하게 걸을 수 있다 하실 거예요. 12주로 운동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운동들 계속 반복하시면서 허벅지 근육이 유지가 되게끔, 무릎의 가동 범위가 유지되게끔 운동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